최근 한 매체에 따르면 소송이 진행 중인 가운데 예천 양조가 영탁의 어머니를 향한 이상한 행동을 했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예천 양조 원장은 결국 무엇을 했을까요? 조사를 받아야 하지 않으려고요? 예천 양조 원장은 영탁과 화해를 원했지만 영탁 측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는 그동안 너무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예천 양조가 영탁의 어머니에게 직접 연락해 화해하고 싶다는 바람을 전했습니다. 한 소식통에 따르면 양조장 사장은 5억 원의 보상금으로 중재를 제안했습니다. 이것이 확인된다면 예천의 현명한 조치일 것입니다. 원래 합의에 따른 배상금이 수사 결과와 법원의 결정에 따른 배상금보다 적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영탁 측은 즉각 이를 거부하고 더 이상 예천 양조에 양보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영탁은 예천 양조가 배상금을 지불하다가 계속해서 상표권을 침해하는 것을 참을 수 없습니다. 영탁이 소송을 제기한 가장 중요한 이유는 예천이 상표권을 침해해 영탁이라는 제품을 무단으로 판매했기 때문입니다. 영탁이 보상만 받고 잘못을 용서했다면 영탁은 영탁의 명예를 심각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는 절대 그렇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팬들도 예천 양조가 영탁에게 한 위협적인 행동에 크게 불만을 갖고 있습니다. 대리점, 편의점, 대형마트 등은 영탁 막걸리 제품을 판매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지난 몇 달 동안 수천 개의 제품이 판매되지 않아 수익이 감소했습니다. 예전에 예천 양조가 영탁을 설득하지 못해서 지금은 영탁의 어머니와 화해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영탁은 다시 한번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소송은 아직 진행 중이며 추후 공식 발표가 나올 예정입니다.